조금 소외된 공간이나 어떤 경계의 담장이나 펜스 이런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마을에 더 적합한 만들기 수업이고요. 그 펜스에 어떤 설치물을 작은 규모를 여러 유닛을 만들어서 크게 연결해서 이제 크게 결국에는 설치를 하는 공공예술 작업, 그리고 좀 수공예 작업,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연세가 거의 8, 90대세요. 근데 생각보다 살아오신 게 굉장히 밭일을 많이 하시고 집에만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 굉장히 손 재주라 그러나 그게 아직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자세도 의욕적이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끌어만 주면 굉장히 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재주가 뒷받침이 되니까 굉장히 잘 따라주시고 계시고 생각보다 잘 하시더라. 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이걸 두고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한테 배웠지. 만들어 보려고. 네, 그럼 오늘 진행되는 말잔치는 이제 저희 함께 했었던 권인미 작가의 작품과 전시뿐만 아니라 저 지금 저녁에 되면은 불도 보이지만은 잘 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이제 어머님들이 다 이 컬러풀한 것들을 어머님들 직접 다 작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아름답고 예쁘고 좀 이렇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크게 두셔서 정말 생각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잘 따라주셔갖고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 30분 넘는 시간 동안 추우신데 바깥에 계신다고 주민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. 다들 안쪽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